강병화의 자원식물 TV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생이가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이가래는 생이가래과로 학명은 살피니아 나탄스입니다. 괴엽빈이라고도 불리며 본초명으로는 오공빈, 괴엽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생이가래는 1년 생초본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정체된 방이 가장자리나 연목 및 논에서 자랍니다. 생이가래는 7에서 10cm의 높이 정도이며 잎의 아래에서 가지가 갈라지고 주머니에서 포자낭이 형성됩니다. 생이가래는 논에서 수온의 상승을 방해하고 양분을 흡수하여 문제가 되는 잡초입니다. 생이가래는 관상식물로 사용하며 부종, 소종 등과 같은 증상이나 효과의 약으로 쓰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